여러분 안녕. 파인애플 안녕. 되는 건가? 보여요? 응? 아, 보인다. 안녕. 안녕. 얼마 전에는 제가 브이라이브 켰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골고루 해보려고 오늘은 인스타를 켜봤습니다. 라방을. 유튜브 재밌었어요? 저도 너무 팬이어가지고 제가 먼저 사실 연락을 드렸어요.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갔습니다. 언니 눈썹 짝짝이냐고요? 저 짝짝이에요? 제가 눈썹을 제가 그린 건데 잘 못 그려요 눈썹을. 아이시테마스? 아이시테마스. 오늘 완전 인간 복숭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자, 뭘 할까, 오늘? 오늘 그냥 이렇게 소통방송 할까요? 누나 때문에 군 생활해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늘 또 비도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비 오는지 모르고 아까 전에 잠깐 회사에 가려고 나갔다가 비를 쫄딱 맞았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것도 있구나. 제가 이 인스타 라이브를 잘안 해서 그런지 뭔가 모르겠어. 언니 피부 알려주세요? 피부 알려주세요가 뭐지? 오늘 미트 찬미 언니, 오늘인가? 목요일? 찬미 언니, 투표 많이 해주세요. 군대에서 에이프릴 뮤비 5만 번은 넘게 본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봐주세요. 아, 피부 화장 뭐로 했는지 물어보는 거 아니냐고요? 쿠션. 그, 입생로랑 쿠션으로 오늘 좀 두들겨 봤습니다. 누나 동영이 안녕 한번 해주세요. 동영이 안녕. 안녕. 너무 가까웠나? 이렇게 해야겠다. 그치? 이렇게 좀. 봄에 컴백하는 거 맞죠? 아직까진 모르겠어요. 저녁 먹었어요? 저녁 저 아직 안 먹었는데 우리 파인애플은 저녁 먹었나요? 피부가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안 좋아요. 좋은 척 하는 거예요. 누나 코로나 끝나고 대구 오면 좋겠어요. 누나 실물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빨리 코로나 끝나서 얼른 다 만나고 싶어요. 저는 99년생이 아니라 96년생입니다. 하이. 영어를 잘못 읽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뭐 특별한 거를 하려고 킨 건 아니고 그냥 파인애플이랑 얘기하려고 켰어요. 팬텀 싱어 기대되어 리액션 장인빛. 어우, 너무 재밌었어요. 저 진짜 귀를 너무 강해가지고 그날.
빨리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빨리 그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유튜브 스토리에 전에 나은 언니랑 같이 라방 옷 자주 뜨는데 다시 봐도 너무 웃겨요. 아 진짜? 저도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권혁수 감성 그거 짱 웃겼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게 편집을 잘 해주셔가지고. 립 뭐냐고? 립도 입생로랑입니다. 오늘 쿠션도 입생로랑이었고요. 네. 채경이 자주 쓰는 호피 스크린트 어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건가 혹시? 이거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제가 이런 머리끈을 좋아해서 정말 많습니다. 집에 이만큼 있어요, 종류가. 근데 약간 이게 약간 최애인 것 같아요. 뭔가 작고 짱짱해가지고 잘 묶여요. 안녕. 아이시테루. 언니 지금 머리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완전 검은색은 아니고 약간 흑갈색 느낌인 것 같아요. 완전 검은색으로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빼기가 힘들어가지고 완전 검은색으로는 안 해서 어느 정도 어두운 색으로 하면 머리를 계속 감다 보면 빠지거든요, 색깔이. 레드 네일 잘 어울려. 아 감사합니다. 언니 들어왔네. 하이 언니. 저 집이에요. 호피스크랑 진스타 셀카마다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최애템. 약간 그 느낌. 최경 최애템 느낌. 놀톤에 나와주세요. 불러주셔야 하죠.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좀 불러주세요. 가요대전 너무 이뻤어요. 감사합니다. 언니 어디인지 알려주실 분. 저 집. 우리 집. 마이 홈. 제 집입니다. 저녁은 아직 안 먹었습니다. 9시가 좀 안 됐네요. 젊은 노래 보였다. 머리를 검게 염색해도 금방 붉은빛이 나는데 언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 검은색으로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머리를 몇 번 까면 계속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싫으시면 아예 진짜 검정색으로 1번으로 하셔야 돼요. 파인애플 들고 민망하지 않았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진짜 즉흥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여가지고 진짜 즉흥에서 사온 거거든요, 급하게. 너무 재밌었어요. 수민 언니다. 언니 안녕하세요. 보고 싶다, 언니 너무. 세경이도 학창 시절에 귀현이 많이 읽었어요? 그럼요. 제가 만화책이랑 그런 인터넷 소설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오기오기 실장님, 안녕하세요. 반가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요. 너무 좋다. 아유. 보고 싶어요. 내 마음 알지? 뭔가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약간 좋네.
헬로우 가뿐. 실장님, 최경희 스웨이드 많이 입혀주셔서 압도적 감사. 요즘 보는 드라마, 철인왕후. 꿀잼. 휴대폰 못 써요? 휴대폰 S, 아이폰 SE 걸려. 하이. 너무 재밌어, 철인왕 때문에. 아, 그 신혜선 배우님 진짜 연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에밀리 파리에 가다. 뭐라고요? 그게 뭐야? 넷플릭스? 오케이. 접수. 완료. 최애립? 최애립? 그냥 저는 이런 말린 장미색 좋아하는데. 누나 제 이름 모세인데 한번 불러요. 모세! 모세 안녕! 아, 왜 눈썹만 봐요, 자꾸. 내가 그런 건데. 다들 넷플릭스를 많이 하시는구나. 제가 넷플릭스를 하다가, 끊어버렸어요. 근데 너무 주변에서 넷플릭스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될까 싶습니다. 스위트홈 못 봤어요. 엄청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대학이에요? 대학이라고 불러주세요. 대학이 안녕. 진부 안녕. 저 쌩얼 아니에요. 쌩얼 아니고요. 지금 메이크업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한 거예요. 어때요? 잘했죠? 제가 메이크업했습니다. 예은이 안녕. 26살 되니까 어떠냐고요? 그냥 뭐 모르겠어요. 저는 별 생각이 없습니다. 나이만 26이에요. 최근에 차이나와에서 마라 소스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었다고요? 존맛탱? 사실 그게 제가 잘못 말한 게 고추장이 아니라 고춧가루거든요? 근데 그 고추장으로 나갔더라고요. 근데 고추장으로 해도 맛있으셨나 봐요? 근데 뭐 맛있겠죠?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나, 그죠? 예쁜 나이 25살이라던데 전 이제 26살이 돼가지고 큰일이네요. 어떻게 지내냐고요? 잘 지냅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알로우. 누나 파마 머리 할 때가 제일 예뻐요? 파마 머리? 웨이브? 설레는 말 해달라고요? 설레는 말이 뭐지?
에이프릴 언제 활동해요? 보고 싶어. 빨리 좋은 곡을 빨리 찾아서 컴백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번에 어떤 컨셉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컨셉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쿠션 입생, 아, 쿠션 입생이래요. 맞아요, 입생. 몇 호? 뭐가 몇 호예요? 혹시 입생 오라워? 오라워? 오라워가 뭐지?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고니치와. 언니 저 인스타 라이브 처음으로 봤어요? 제가 인스타 라이브를 잘 오라워 쿠션이 깜장색 동그란 거예요. 어! 맞아요. 그거. 그건 것 같아요. 사랑스럽다는 말 듣기 대 귀엽다는 말 듣기 뭐가 더 좋아요? 사랑스럽다? 요즘 밤에 듣는 노래. 밤에 듣는 노래. 요즘은 뭐 골고루 요즘 너무 좋은 음악이 많아서 다 듣긴 하는데 요즘에 폴킴 선배님 노래 또 워낙 좋아하니까 네, 지금도 잘 듣고 있습니다. 태경아 방송 1시간 다 채울 거니? 저 지금 얼마나 했죠 여러분? 지금? 킨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아닌가? 비 대눈? 눈? 질문지도 봐달라고요? 무식하다 소리 듣기 대 못생겼다 소리 듣기? 차라리 못생긴 게 나은 것 같아. 아, 질문지가 이렇게 있구나. 우와. 네, 이쁜 말만 볼게요. 우리 파인애플도 이쁜 말만 봐요. 저 아직 저녁 안 먹었습니다. 여기도 비가 와요, 지금. 질문지 누르면 밑에 뿅 떠요?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카운트 스페인? 어우, 나 스페인 진짜 가고 싶다.
진짜 가보고 싶어. 하지 말라는 거야? 하라는 거야? 아, 제가 벌써 26살이에요, 여러분. 어쩜 좋습니까? 에휴. 언니는 게임 어떤 거야? 저는 게임을. 재밌는 거 하나에 딱 꽂히면 그것만 주구장창하죠. 아, 질문자면 조금 화면이 좀 가려져요. 그러면 하지 말까요? 어, 우리 라라맨님도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라라맨님. 너무 보고 싶다, 다 진짜. 우리 피디님들이랑 작가님들이랑. 좋은 프로그램에 섭외한다고요? 진짜요? 진짜죠? 이거 지금 여기 저희 팬분들이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 캡처 당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라라맨님. 약속한 거예요, 이거. 저녁 30일 남은 병장인데 화이팅 외쳐주세요. 어,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이거마다 약속해달라잖아요. 캡처 타임 달라고? 캡처 타임은 어떻게 주지? 캡처 타임 끝! 저 지금 방송 몇분 했어요, 여러분? 알려주세요. 여기, 아, 이건 안 뜨네? 이건 안 뜨네. 어, 몇 분이나 있죠, 제가 지금? 알려줄 사람. 나몇분 한지 알려줄 사람. 5분 했다고? 거짓말 하지 마요, 진짜! 보라 탈때 완전 인강 보숭아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모세 안녕. 모세야 안녕. 아, 똑바로 진짜. 5분 아니잖아. 1분 아니잖아, 진짜. 이게 뭐 목걸이 예쁘다고. 20몇 분 했다고요? 그러면, 라이브라고 써주는 분들 수도? 괜히 다 꺼질 것 같은데, 이거. 아, 어! 신세계. 어머나. 이제 내가 알수 있다고. 무려 25분이나 했어요, 지금 여러분. 5분?
아니, 5분이 아니라 25분, 5초, 6초를 지나가고 있죠. 이제 알았어요, 시간 보는 법. 딱 30분까지만 하고 끌게요. 5분만 더 하고. 본가 아냐고? 응, 본가 아니고, 여기는 그냥, 내 집. 우리 집. 내일 자랑할 게 없는데? 그냥 레드입니다. 응. 나도 너무 보고 싶어. 나도 너무 보고 싶어. 파인애플. 네, 30분 되면, 갈게요. 9시도 넘었고, 오늘 나보다 내 목걸이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파인애플? 밥 잘 챙겨 먹을게요. 사용하고 있는 아이섀도우 팔레트 가르쳐주세요.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아이섀도우를 거의 안 써가지고 진짜 제일 옅은 걸 씁니다. 보통 베이스로 사용되는 색들 있죠? 그런 것만 써요. 가람이 안녕. 애드립 사이버 계속 보고 있어요? 재밌죠? 너무 재밌죠? 저도 엄청 많이 봤어요. 어제 올라오자마자. 배고파요? 얼른, 나 어차피 3분밖에 안 남았거든, 이제?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자. 목걸이 브랜드 알려달라고요? 목걸이, 이거 페르가모 건데. 페르가모예요. 아, 그 잠옷 아니에요. 잠옷 아니고, 그, 사실 바지는 잠옷이고, 위에는 라이브 하려고, 이렇게 입었어요. 그래도. 라이브 해야, 이렇게, 우리 파인애플 만나니까. 머릿결 관리 어떻게 하냐고? 머릿결 관리해서 저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도가 저도 많이 상했는데, 그래서 한 번씩 주기적으로 조금씩, 잘라주는 거지, 이렇게 잘라주는 것 같아요. 이름 불러주세요. 원두예요. 원두? 원두 안녕. 문학을 좋아하십니까? 아니, 바지만 잠옷이라니 궁금하다. 안 돼, 안 돼. 그래도 안 나오니까 다행이다. 나올까봐 조마조마 했거든요. 사실, 바지도 갈아입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괜찮네. 안 보이니까. 다행이에요. 언니, 고해성사 때 입은 카디건 어디 건지도 궁금해. 고해성사? 근데 나뭐 입었지? 모르겠는데? 현진이 안녕. 까막눈 문학소녀. 맞아. 컨셉이었어요. 까막눈 아니에요, 저. 스카이 다이빙 대 줄 없는 번지점프 하기? 스카이 다이빙이지. 줄 없는 번지점프는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둘 다 싫어, 사실. 나는 너무 겁이 많아. 내일 또 오라고요? 내일? 내일은 못 올 것 같은데. 올 수 있으면 올게요. 앞머리 내릴 생각이 있으냐고요? 앞머리가 사실 맨날 제가 내렸다가 하는데 요즘에는 하도 안 내려서 좀 기르고 있는데, 뭐, 앞머리는 언제든 다시 자르면 되니까요. 효빈이 안녕. 언니, 저 대수부 오디션 신청했어요. 아, 진짜?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래요.
해수, 해수 안녕. 30분이 넘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얼마 전에 브이라이브 켰지 않나요? 맞아요. 그때는 보이스 온리로 켰었어요. 언니는 흑발이 좋으신가요? 아무래도. 아, 모르겠어요. 사실 뭐가 더 좋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 해보는 건데, 매일매일? 좋지. 매일매일 더 좋지. 가지 말라고요? 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방금 왔는데. 오, 제가 이제 꼬아야 되는데, 근데. Hello, hello, hello. 100일 라이브 도전. 어우. 힘들 것 같은데. 100일 라이브 도전은. 라이브 저장해주세요. 저장 안 할 건데. 이거는 제 생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의 특혜예요. 수민이 안녕. 5분만 더 하자고요? 오케이. 지금 31분이거든요. 35분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예요. 빨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질문 고고. 사진은 추가했고 고맙습니다. 언니 아프지 말자. 안 아플게. 우리 파인애플 아프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수연이라고 불러. 수연이 안녕. 승민이 안녕. 운동 많이 하냐고요?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안녕 언니, 너는 TV보다 예뻐. 응? 고마워요. 좋은 거죠? 애드립 사이퍼 잘 봤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화이팅. 다들 화이팅. 진아, 진아 안녕. 뭐가 24분? 우리 파인애플도 좋은 꿈 꾸고 예쁜 것만 보고 좋은 말만 듣고 하세요. 다현이도 안녕. 33분 34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언니 왼쪽 눈 갖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안 되는 거 알아요? 내가 이거 몇 번을 당했는지 알아요? 이제 안 당한다고. 유정이 안녕. 원준이 안녕. 은채 안녕. 추위 대 더위. 더위. 추운 건 싫어. 자, 여러분. 34분 23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30초가량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이제 저 얼마 전에 이제 브이라이브를 켰었는데 그때 이제 보이스 올리를 켰었어요. 근데 이제 얼굴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주 이렇게 요것도 틀었다 저것도 틀었다 하기로 여러분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틀어온 거예요. 이제 정말 35분이 다 됐습니다.
저 이제 가볼게요. 우리 파인애플 저녁 안 드신 분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얼른 주무시고 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전 갑니다. 파인애플 안녕 안녕 바이바이.